지금 저는 자외선에 관한 흥미로운 실험 하나를 취재하기 위해 서울 바이오시스라는 UV LED를 개발하고 제작하는 회사의 랩실에 와 있습니다. 이곳에서 오늘 우리는 자외선을 함께 만나볼 예정입니다. 일상에서 우리가 빛이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들의 눈이 감지할 수 있는 파장인 400에서 700나노미터의 영역대의 전자기파를 말합니다. 그런데 물리학에서는 큰 의미에서 전자기파 자체를 그냥 빛이라고 부르곤 합니다. 저도 이 영상에서는 설명의 패널을 위해 전자기파를 빛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빛의 소스는 어디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태양입니다. 태양은 모든 영역의 빛을 방출합니다. 우리가 통신에 사용하는 빛인 전파부터 주변 사물을 인지할 수 있는 가시광선, 그리고 피부 태닝뿐만 아니라 노화작용도 일으키고 또 과노출될 경우 암도 일으킨다는 자외선 영역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보다 더 강한 X선과 감마선, 그리고 방사선도 방출하죠. 다만 이렇게 생명에게 크게 유해한 영역들은 대부분 대기권을 돌파하기 이전에 흡수되거나 반사되기 때문에 우리는 태양에서 필요한 빛과 열만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오랜 시간 동안 지구 속에서 적합한 진화를 이뤄 이 환경에 탁월하게 최적화된 것이겠지만, 그럼에도 새삼 이런 지식들을 접할 때면 이 대기라는 존재에 대해 다시 한 번 더 감사하게 되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빛들 중 오늘 우리가 알아볼 친구는 바로 자외선입니다. 일반적으로 자외선은 에너지의 크기, 즉 파장의 길이에 따라 크게 세 종류로 나뉘어집니다. 가장 에너지가 작고 가시광선의 보라색 영역과 가까운 UVA 영역, 그리고 그보다 약간 더 에너지가 큰 UVB 영역, 마지막으로 가장 에너지가 큰 UVC 영역으로 나뉩니다. 앞에서는 안 좋은 얘기만 했는데, 자외선은 기본적으로 UVC와 같은 강렬한 영역대로 과노출되지 않을 경우 우리에게 이로운 영향을 줍니다. 특히 UVB의 경우에는 건강을 위해 일정량을 필수적으로 쐬어주어야 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UVB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비타민인 비타민 D의 합성에 필수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UVC와 같은 강렬한 자외선은 대부분 오존층에서 차단된다는 점입니다. 간혹 오존층이 일부 소실된 지역에서 직사광선을 피해야 한다는 정보를 접할 수 있는데, 바로 이 UVC의 투과량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왜 UVC가 위험한 걸까요? UVC는 우리 몸을 이루는 세포들을 공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의 세포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꾸준히 분열하고 있는데, 이들이 어떻게 분열할지, 분열 후에는 어떤 기능을 수행할지에 관한 모든 정보를 담고 있는 그릇을 세포는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세포핵이라고 하며, 이 안에 들어있는 정보를 흔히 생명체의 설계도라고 비유하고 있는 DNA라고 부릅니다. 바로 이 DNA가 UVC와 같은 높은 자외선에 노출되면 정상적인 세포의 분열은 물론 분열 후에도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는 분열 장치가 아예 고장나버려 기능은 수행하지 않으면서 마구잡이로 분열만 일으키고자 하는 세포가 만들어져 우리 몸을 조금씩 잠식할 수도 있죠. 바로 이것을 암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 기본적으로 암은 세포의 설계도가 고장나면서 발생하는 잘못된 세포들의 증식으로 나타나는 질병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만 다르게 생각하면 자외선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바로 살균에 이용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세포와 같이 세균이나 바이러스와 같은 미생물들도 그들의 정보인 DNA 또는 RNA가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이것이 고장나면 더 이상 증식을 할 수 없겠죠. 그러니 역으로 바로 이 UVC를 일정 세기 이상 강하게 조사해주면, 특별히 약품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살균이 가능할 것입니다. 빛이기 때문에 약품보다 다루기도 쉬울 것이고, 특별히 환경적으로 문제될 수 있을 만한 물질의 유출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과학 쿠키는 이를 활용한 살균 시스템을 연구하는 서울 바이오시스의 랩실에서 바로 이 UVC로 이행할 수 있는 여러 현상들과 실험들을 수행해보고자 합니다. 네, 저는 지금 현재 UV LED 앞에 와 있고요. 지금 요 밑에는 음료 하나가 준비되어 있죠. 그냥 탄산수로 보이는 이 음료는 사실 토닉 워터로 알려진 음료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칵테일과 함께 혼합해서 마시는 그런 음료죠. 그런데 이 토닉 워터에는 사실 좀 놀라운 특별한 비밀이 하나 숨어 있는데요. 여기 있는 UV 램프 스위치를 켜면 이렇게 지금 토닉 워터에서 빛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나와 놓고 있는 이 빛은 UV
라이트, 자외선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토니고타 안에 퀴닌 분자가 UV 라이트를 흡수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시광선 영역으로 방출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이 UV LED를 이용해서 다양한 실험들을 해볼 건데 아주 재밌는 실험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한번 만나보도록 하죠. 랩실에서 준비한 실험들은 바로 UVC 영역의 자외선이 얼마만큼 생명체의 DNA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해당 생명체들의 생명활동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관한 실험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준비한 실험은 영상 처음에 짧게 소개되었던 것으로서 대표적인 원생 생물들 중 하나인 집신벌레에게 UVC를 쬐어주는 실험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과학시스에서 박테리아 바이러스의 살균 실험 담당하고 있는 윤영민 수석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네. 보니까 지금 여기에 미생물들이 이렇게 있어요? 네. 소개를 간단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 미생물은 원생 동물이라 부르는 그런 동물이고요. 방금 전에 엄청나게 빠르게 지나갔네요. 네. 집신벌레 쪽이 되겠고, 네. 지금 작은 것들은 약간 어린 쪽이 속하는 그런 집신벌레로 판단되고 있고, 네. 지금 자세히 보면 앞쪽에 약간 촉수 같은 게 있어서, 네. 촉수를 움직이면서 마치 먹이를 찾아다니는 듯한 그런 느낌의 행동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UVC 자체가 이런 살균에 작용을 할 수 있는데, 네. 원생 동물도 UVC를 강하게 맞아보면은 살균 작용처럼 일어나서 대신 위로 맞는 동안 점점 행동이 느려지고 나중에 차별하게 되는 그런 현상을 보이게 되는데, 네. 현미경 통해서 그걸 관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집신벌레 안에도 당연히 집신벌레를 구성하고 있는 뭐 유전 물질이 있을 텐데, 네. 그 유전 물질에 상해를 입히는 거죠, 말 그대로. 네. 네. UVC를 작동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요? 네. 네, 알겠습니다. 역시 이제 눈으로 보이는 거는 이제 보이는 파장이 아니니까요. 네. 네, 카메라에는 역시 담기지가 않네요. 네. 네. 그리고 UVC를 맞았다고 해서 바로 사멸이 되는 건 아닌 게, 아 그래요? 모든 생명체에는 그런 외부 스트레스에서 방어하는 방어체계가 있게 되고요. 아. 그 방어체계를 넘어서는 정도의 에너지가 가해져야지만 이런 뭐 성장이 멈춘다거나 사멸이 된다거나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데, 박테리아보다 더 많은 양의 에너지량이 투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좀 시간이 소요가 되긴 할 거예요. 그렇군요. 일단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이제 프레파라트에 올라와 있는 집신벌레에 지속적으로 UVC를 노출시키며 그 변화를 촬영해 보았습니다. 초반 수초 동안에는 유의미한 변화를 관찰할 수 없었죠. 그러나 몇 분이 지나고 기묘하게도 집신벌레의 유충으로 추정되는 녀석들에게서 미묘하게나마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본래의 집신의 형태가 아닌 둥글둥글한 형태로 그 모습이 변하게 된 것입니다. UVC 영역의 자외선에 의해 개체의 형태를 유지하는 기관에 손상이 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겠군요. 이동 속도의 변화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UVC에 장기간 노출된 집신벌레의 이동 속도가 그렇지 않은 케이스와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잠시만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에 친구를 보는 게 좀 더... 예. 이 친구는 거의 이제 예. 수명을 다한 느낌. 그 정도에 걸려서 걸렸어요 지금. 네,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아. 와. 작은 친구도 같이 관찰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네요. 예. 예. 이건 이제 거의 뭐 죽었다고 봐도 될 정도로 이제 완전히 기능을 정지한 느낌이네요. 단백질 덩어리? 단백질. 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와, 신기하네요 이거. 이제 조금 더 시간을 점핑해보죠. 지속적인 기관들의 데미지 누적에 따라 결국 장기간의 자외선 노출에 견디지 못하고 체외로부터 침투한 물에 의해 터져버리는 집신벌레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UVC 영역의 자외선은 생명체 내에 있는 세포기관을 공격하여 손괴를 일으키기도, 또 내부에 있는 DNA를 파괴할 수 있는 에너지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랩실에서는 한 가지 독특한 실험을 더 수행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식빵을 공기 중에 노출시킨 뒤 한쪽에는 자외선을 쬐어주면서 수일간 빵에 나타나는 변화를 살펴보았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예상했던 바와 같이 UVC 영역에 자외선을 쬐어주지 않은 빵에서는 곰팡이가 잔뜩 피어난 반면, 자외선을 쬐어준 빵에는 특별한 변화가 없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UVC 영역의 자외선을 적절하게 그리고 적합하게 활용함을 통해 생명활동을 억제해야만 하는 몇몇 도구들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추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잘 활용할 수 있을까요? 관련 내용을 연구원님께 직접 여쭤보았습니다. 저희가 UV 살균을 표면, 뭐 공기,
물 다 살균이 가능하고요. 네. 즉 표면에 있는 박테리아나 바이러스, 네. 공기 중에 있는 박테리아나 바이러스, 물 속에 있는 박테리아 바이러스가 다 살균이 가능한 물 속까지요? 네, 그래서 UVC는 사람한테 노출되면 안 되기 때문에 노출되지 않는 환경에 가려져 있는 것 뿐이고요. 그래서 아. 가전 제품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모르는 것 뿐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실제 지금 저희 집에 사용하는 거에서도 가습기라든지 네. 식기세척기, 접병소독기 다 UV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UVC가 살균한다는 원리는 다 알려져 있는데 네. 그럼 과연 최단 시간에 가장 적합한 살균력을 갖기 위해서 그 파워나 거리, 각도 이런 게 어떻게 조절되어야 되느냐가 중요한 요소고요. 저희는 그 내부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제품이든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해 드릴 수 있는 게 저희 특징입니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네. 영상 유익하셨나요? 이 영상은 서울 바이오시스의 취재 협조 그리고 제작 지원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자체 제작한 UV LED를 활용해 다양한 조건과 실험을 도와주시고 또 전체적인 영상 제작을 지원해주신 서울 바이오시스에게 영상을 통해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양한 자외선 실험을 할 수 있는 환경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번 기회에 저도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과학퀴 채널은 여러분들의 영상 몰입을 위해서 메인 영상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광고가 노출되지 않도록 임의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채널 운영의 대부분은 후원금 및 영상 제작 지원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죠. 아래 설명란에 있는 링크 또는 구독 버튼 옆에 있는 멤버십 가입으로 채널에 후원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여기 크레딧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든 분들께서도 후원을 통해서 채널 운영을 도와주시고 있죠. 추가적으로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은 영상이 제작되는 동안에 미공개 영상도 만나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니 연구자들의 이야기와 영상 속 뒷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께서도 멤버십 가입으로 비하인드 영상을 만나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전 또 다음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그랬듯 과학을 쿠키처럼.